안녕하십니까. 사주를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축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축 일주가 일반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 둘 다 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음이고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유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축 일주가 백호지 않습니까? 음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냐 그러면 질긴 생명력은 을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의 특징들이 을모, 정화, 신금, 그리고 기토, 계수 이렇게 있어요. 이건 자기가 살아가려는 생명력, 끈질김.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꽂힌 부분에서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끈질금. 신금은 자기의 자존에 대한 어떤 그런 독보적인 자존에서 어떤 명예를 지키려는 거. 기토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을목이 남에 지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하고 기토가 또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정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이렇게 놔두고 어떤 그 끈질긴 생명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이 그런 기토에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인내, 뭐라 그럴까? 아무튼 질투심도 아니고, 어떤 그러한 상향성이 있어요. 개수는 이게 참 특이한 일간이거든요. 가장 음적으로 아주 천상 여자라는 음이라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천상 여자. 근데 이게 어떤 일을 추진해서 나가려고 할 때 폭발력, 모두 그것을 다 바쳐서 쫙 이 폭발해서 가, 이 일을 해가는 이게 있어요. 이게 개수가 이게 그러니까 음간들이 양간들보다 정말로 끈질긴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일간들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남자도 양일간 있고 무밀간 있고 다지 않습니까? 이거 섞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양일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 뭐 저거 했었냐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게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양보하는 맛이라 할까 약간 넓은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일간들은 또 좁은 맛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 남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도 이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일간이 머리가 떠나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자는 뭐 사고 쳐놓고 잊어버렸어. 내가 나 잊어버렸어. 난 몰라. 근데 집사람은 계속 겨울이하고 심심함 한 번씩 아픈 상처를 탁탁 쑤시지 않습니까?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때마다 그때 과거에 이거 아련한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꼬랑지를 탁탁 흔들고 좀 자른 척 하다가는 또 아 좀 그랬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꼬랑지가 쏙 내려가고 그리고 뭐 하냐 하면 집요하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는데 아우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남성 여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음양의 그냥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 잘한 거 있고 음이 잘한 거 있고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맞아요.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뭐 해가지고
집사람 갖다 주면은 집사람 그 열심히 잘 챙겨서 잘 풀려고 해가지고 살림 잘하고 그래야지 살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남자들 해서 이제 아무리 돈 벌어봤자 남자들 아무리 돈 벌어봤자 이제 호라비가 몇 년이면 이가 선말이라 그 말이 가서 흔들어보고 마셔보고 뭐 돈 뭐 최 양의 특성 그거예요. 그게 음의 특성은 안 하더라고 양의 특성 갖다 벌려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개수가 이게 이제 이중적인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개수 백호의 그 백호의 이렇게 강한 별을 이것은 정말 폭발하면은 대단해요. 나는 이 수소폭탄 이 수소폭탄을 이 개축을 보고 난 만든 것 같아. 이 보세요. 이제 수가 해 자 축으로 이렇게 이게 응축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축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금을 계속 물고 오지 않습니까? 뭐 자수에가 신금이 없어야 해도 지장간 없다 해도 사실 그 안에가 시종자가 있는 거예요. 해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시종자를 이렇게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그 최대한 압축을 하는 거야. 압축을 해가지고 약간 풀어줬다가 압축했다 풀어줬다 압축했다 이것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건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 알아요. 그 보리 싹 틔우는 거 농사지었을 때 겨울에 가을에 보리씨를 뿌려놔야지 겨울에 얼렸다 풀었다 얼렸다 풀었다 하면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수기를 머금고 해서 팍 피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갖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요. 봄에 보리씨 뿌려놓으면 그것은 풀되는 것이지 저기 저 열매 맺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타임이 되자 그러면 축토에서 개수가 쫙 뿜으면 이제 올라와요. 고로쇠물 그러면서 갑목을 이제 신금을 시종자를 변신해가지고 이제 이거 키워내잖아요. 이게 이 얼마나 이게 이 큰 역할을 하고 또 큰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갑목만 쳐다봐. 갑목만 축토는 또 안 쳐다봐. 그러니까 축토 입장에서 또 짜증 나는 거야 이게. 에? 감명만 쳐다보고 감목부터 시작하고 화려한 을목으로 해서 이제 쫙 네? 사오면 계절로 가는 것만이 화려한 날만 쳐다보고 옛날에 그이 참고 지냈던 인고 세월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축토를 잊어먹어버려. 축토를 우리가 축토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제 이 개축이라는 게 참 그 대단한 그 힘과 파워를 갖고 있는 아주 그 능력치가 만렙인 스타의 별입니다. 예. 개축 그 일주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박수를 딱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더 가보게요. 어떤 일이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개축이잖아요. 개축 축토에서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싹을 튀어내야 돼. 생명을 창조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인류가 이 생명체들이 인류뿐만 아니고 이건 인류가 아니고 이게 온 생명체들이잖아요. 살인상생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꽃을 펴내는 거야. 살인상생 이 살인상생 이 여기가 이제 그 편인이고 아 여기가 이제 금색수니까 이거 여기가 아 저기 그 인성이지 않습니까? 편인이지 않습니까? 편인이고 여기는 이제 평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토가 신금으로 살인상생해서 개수를 쫙 뿜어 올리는 거야 이게. 하, 참말로 대단한 그러니까 살인상생한다는 것 자체가 인내력이 또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축 가지신 분들이 그냥 개축 가지신 분들이 차분하니 이렇게 하고 여성스럽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근데 내재적인 파워가 엄청나요. 근데 그건 이제 이 개축 가지고 있는 신랑분들은 절대 개축 여자분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엎어만 다녀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 자기 주장이 강하며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급하고 고집이 센 성질이 있다. 이게 있어요. 타인의 말 안 들어. 빨리 갑목을 키워야 돼. 절대 내가 다른 데다 정신 팔려 그러면은 시종자 죽어버려요, 신금. 매사에 한 가지 일 안에 몰두라는 장점이 있으나 진퇴를 조절을 못하고 발신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앞으로 전진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아까 그 얘기 내가 이제 재밌게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면 성실, 성실 완짱, 축토도 성실 완짱, 개수도 이렇게 성실 완짱.
괴소는 상관적인 약간 기질이 있어요. 자기를 약간 또 자랑치려는 기질이 있어. 이게 충청부지로 올라가는 그 아지랑이잖아요. 그래, 아지랑이 보면 착 또 멋있잖아. 그러니까 난 괴수가 나 아지랑이야 하면서 자기를 자랑치고 가는 거야, 그게. 아, 지구력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느낌을 받는다. 지구력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거. 감옥만 봐봐, 감옥만. 감옥만 봐봐. 아지랑이 올라오는 것도 잘 안 보여. 축토가 밑에서 개구신한 것도 안 보여. 이런 느낌을 어째 살아가면서 내가 개구신해서 어떤 일도 만들어라고 했는데 지 얘기를 남들이 이 감목한테 아이고 감목이 나왔어 이뻐 태어났어 이렇게 하고 개구신한 그거나 똑같다. 그 아기를 낳았어. 그 시어머니가 왔어. 그러면은 며느리한테는 피상적으로 고생했다 하고 나서는 그 애 손자한테 손이한테 딱 꽂혀갖고 오면 누구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아니 할아버지 닮았네 뭐 이러면서 그 거기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목에 꽂혀 있잖아. 그러면 이 산모는 이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제 좀 섭섭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랑은 아 이거 진짜 신랑은 그때 그 각시한테 잘해줘야 돼. 각시한테 이 마음 이렇게 안다 그 섭섭 안 하게. 전부 다 애기한테 집중, 전부 다 감목한테 집중해보잖아요. 이거 얘기요,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내가, 얘도 잘 뜬다냐. 와, 나 대단하다. 신살은, 백호살, 음욕살, 탕화살, 화개살, 축토니까 화개살, 이거 다 이제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싹싹, 백호살, 살인상식에게 백호대살, 암록, 암록은 정록을 합하는 그거예요. 암록, 암록은 아닌데, 암록이 여기 뭐, 개추, 축, 자, 녹이 자니까, 자축 합해서 암록, 그에, 평생 안락하다. 아, 음욕살, 음욕살 동류, 수상한 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지한 간에, 지지에 수, 화가 있으면 그런다고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쭉 강의 들어보면 알아요. 에? 자, 여기서 이제, 그, 축토가 이제, 여기서 정확하니, 탕화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축, 그러니까. 탕화살이라고 해서 뭐 오 있으면 탕화살, 인 있으면 탕화살이라고 나바랭이를 떨어놨는데 그 오인 그것도 탕화살을 냅둬버려요. 그냥 그것은 아니니까. 그냥 정확하니 축토해가 탕화살의 원천이에요. 원천. 그 축토가 어떻게 인 오하고 같이 엮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탕화살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축토를 한번 봐보자고요. 축토가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아니 경금이 경자가 되려고 그러네. 축토가 있어요. 축토가 있는데 이제 인목이 있어요. 그러면 인목하고 축토하고 무슨 탕화요? 축토가 열심히 인목 도와주는 것이죠. 열심히 이런 역학관계예요. 여기 인목이 열심히 자 우리 엄마가 나 이거 그러니까 그 간목 입장에서는 축토가 재잖아요. 근데 이 토하고 이 목하고 이 그 지배관계는 좀 다릅니다. 무토가 간목을 만나갖고 간목이 너 무토 너희라고 나 내가 네 편관이니까 너 꽉 올라가서 내가 밟을 거야 한번 밟아봐 놀다 가거라 이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적인 느낌에서 편관하고 그런 해석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토가 사실 요 정관이 광이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이거 축토가 이게 이거 축 인묘진 사업이로 나가잖아요. 축토에서 쫙 범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목을 쫙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탕화하고 뭔 관계 있냐고. 탕화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화가 있다고 보자고요. 오화는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이게 화잖아요. 불. 이것도 불도 이제 사화는 빛이잖아요. 근데 오화는 이건 완전히 토치불이잖아요. 토치불 이거 우리 불 그 있잖아요. 뭐 녹일 때 팍 불이 쉬 한 거 그걸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이 쉬 나오는 불이야. 자, 이 불인데 이 축토는 이 소개가 계수하고 예? 신금하고 기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 안에가 있는 역다가 그냥 오화가 불을 쫘르륵 해갖고, 이 토치를 대버려. 그러면 이 축토 입장에서는 이 신금을 보호해야 돼, 축토는. 근데 이 오화가 와갖고 신금을 갖다 녹여대니,
이게 땅이 얼었다 불었다 얼었다 불었다 적당히 심금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적으로 생명 그 응기 돌아간 상황으로는. 근데 심금은 인간의 골수란 말입니다. 어? 인간의 골수야. 정신적인 과 총체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기운이 화기운이 인간의 골수를 갖다가 지져대 버리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회끄닥해 갖고 자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악수해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기운이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불 떼는데 여기다가 이제 임목이 왔어. 임목이 오화만 있어도 탕화의 기운이 나오는 거야. 이 원리를 알면 딱 이해가 하잖아요. 응? 임목이 왔으면 이제 확실해 불지 이제. 오화가 누구 오화를 누가 건들도 못하고 지 혼자 있을 때는 나가 좀 이게 축토를 하는데 조금 힘이 딸린 것 같은데 임목이 딱 와가지고 어이구미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뭐 열량이 부족해 그럼 내가 나무 떼줄게 하면서 나무를 사정없이 떼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이 확 해가지고 계속 축토를 조져버리면 축토의 신금은 막가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정신이 헷가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축이 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축이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 지지의 축토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오화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임목의 행방이 중요한 게, 오화의 행방을 찾아서, 이 상황을, 어떨 때도 이상하니, 정신이 좀 이상하고, 뭐 그런, 있어요. 편이라고 막 엮어지고 해가지고 했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러면, 그걸 잘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오늘의 말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신살 같은 건 다 뭐 얘기가 됐고, 제가 이제 신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예, 신살 갖고 뭐, 사주를 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신살을 적어 놔야지, 아, 그래도 신살까지 다 하면서 뭐, 공부를 한 느낌이 들 것 같고, 예, 편하게 딱 이렇게, 예, 신살들 적어 놓은 거예요. 공부하기 좋으라고. 그 블로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주를 푸는 게, 내가 약간 이 축토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음간들에 대해서 나발 털다가는, 아, 축토가 이렇게 수소폭탄 이렇게 저런, 이렇게 나발 털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개축의 상황이 딱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이 말들이야, 지금 이 말들. 그러니까는, 이 정확한 이해하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60갑자를 전체 놓고, 이 특성들을 자기가 다, 아이 써서 A4용지 한 장 써갖고 나발을 다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갑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 10성 그 12운성이랄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더 실력이 늡니다. 다 해본 남책이요. 내가 해본 남책이다 이 말이요. 해가 남책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까 모르겠어. 해봤던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개축이 이제 보면은 십성으로는 이제 평관이에요. 평관은 난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히 가오다시에요. 자기 명예예요. 뭐 이런 브랜드예요. 이런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밑에다가 축도 깔고 있어. 그러니까 평관 깔고 있으니까 앉은 자리가 엄청 자기 자리가 힘든 거야. 그것을 살인상식으로 이 자체에서 살인상식이니까 이게 어렵게 가고 있는 거야. 축토에서 이 신금이 시종자가 있어서 그 힘든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 이 평관의 기토에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평관이니까 기토에 그이 평관의 그것을 시종자를 보호함으로써 살인상식하고 어렵게 이렇게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가는 거야. 이 축토가. 다른 축토의 평관의 그 감성하고 좀 달라요. 축토의 평관의 감성하고는 개축에 그러면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입니다. 이게 아까 그 저번에 얘기하면서 음간은 대궁이 그 대궁이 양인.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백호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간은 왕지각이잖아요. 이거 태권이 청소년기잖아요. 음간이니까 일단 여자로 치고 청소년기에 여자들이 청소년기에 10대 때 제일
멋져버려, 이뻐버려, 생글생글. 근데 이제 남자들은 40대쯤 되냐면 그래도 완숙한 그 멋이 풍겨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 걸로 왕지 그때의 시절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자는 이 대시에서 제일 발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치고 다니고 막 그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이제 힘 뻗치는 그런 기간이다. 이거 여기서 대꿍 대지다 이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개수가 힘받고 있는 거예요. 살인상계하면서 12 신살로 보니까 개는 갑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는 목운동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개수는 을목 갑목을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임수가 개수로 해서 이렇게 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해수가 자수로 해서 자수에서 다시 개수로 변환하면서 개수로 쫙 해서 올라가면 무게합 해가지고 올라가서 무정지합해서 무정지합 무게합 화 하면서 화는 공기잖아요. 그 개수가 공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기권에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나발달권 이 지금 현재 이 공기 이것이 대기에 대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그것이에요. 화 무기압 화가 그러면서 올라가자마자 무정기압 확 떨어져 갖고 임수가 딱 임수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뭔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냐? 이렇게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2 근데 대풍이고 뭔 얘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12 신살로는 이제 목운동과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하려다 거기까지 나발을 털어본 거예요. 근데 목운동이니까 이제 여기 금운동이잖아요. 금은 건너편이잖아요. 그죠? 사유축하고 해멈이니까 저쪽은 금은 이제 뭐예요? 이게 월살이네. 그러니까 이 개수는 월살이니까 이거 장벽살이잖아요. 장벽살이냐 그러면은 이것을 이 개축의 정확한 그 강성을 모르면은 장벽살에 맥혀서 뭔 일이 잘 안 풀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해석도 맞는 거예요. 근데 개축을 정확하게 알면요, 이 평관의 대궁에 이런 힘 있는 개축이 어떻게 이 월살이란 장벽을 못 넘어가겠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월살 그 장벽살이죠. 그것을 넘어서 이 피아라 세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세계로. 이게 멋있는 거단 말입니다. 이 월살도 이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천살이랄지 육계살은 그것은 이제 옥황상제이고 뭐 저승사제이니까 그건 내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하늘의 천형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월살은 적병이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내가 그걸 극복해서 착 가야 되는데 이 개축은 멋진 개축은 그걸 극복해서 가버리는 거야. 멋쟁이 개축.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개수 일관들한테 박수를 사정 없이 쳐주고 개수 일관들은 무조건 지금 토가락이 부러지도록 꽉꽉 구독 좋아요를 딱 누르면서 내가 계속 나발을 터는 것을 공부를 하고 갑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수가 돼서 얼마나 멋진가 개축을 얘기를 했죠. 이제 목이 있어요, 목이. 상자목이죠, 이게. 자, 그러면은 개수애가 목이 없잖아요, 개축애가. 목이 없는데, 뭐, 없는 오행을 여기 전체에서 찾을 때, 이게 목이 없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목이 없어. 그러면 여기 수생목 그러니까 식상이잖아요. 식상이 없네가 아니고 식상이 뒤에가 자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기운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져보냐고. 이 개축의 그 파워가 있는 것이 식상까지 딱 자기가 장착을 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행동력, 이 추진력, 평관의 살인상식, 몸에 멋져본 거. 그래갖고는 월사를 넘어가지 못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개축 일주가 열심히 노력을 하냐, 그러면은, 아니, 멋진 사람이 대합을 당게요? 진짜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했고, 이제 부부 자리잖아요, 이게. 이제, 부부 간에는, 어쩌냐면은, 이게 부부가, 부인이나 신랑이나 평관스러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그냥 평관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뭐 그 얘기 해봤자 이제 다 하는 얘기 쭉 강의해 왔으니까.